세계를 감동시킨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 2005년 강릉 단오제. 2009년 강강술래. 2009년 남사당놀이. 그리고 2011년 마당놀이의 꽃이라 불리던 줄타기가 세계문화유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30여 년을 오롯이 외줄에 바친 줄타기 중요 무형문화재 김대균 씨가 있습니다. 줄타기의 1인자로 꼽히는 김대균 씨를 만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중요 무형문화재 공연이 있는 날. 줄타기 역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좀 올리세요. 공연 전 작수목에 줄을 걸어 무대를 꾸미는 것은 줄 뒷군의 역할입니다. 조금만 그쪽에 조금만 더 올리세요. 됐어요, 됐어요. 뒷군은 줄타기 보존회 류연곤 사무국장 담당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하지만 최종적으로 줄의 강도를 맞추는 건 줄광대 김대균 씨의 목. 그런데 정작 줄보다 걱정되는 게 따로 있는 눈치입니다. 실내용은 시선을 조금만 늦춰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실제 야외에서는 시선 부분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도로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위험을 담보로 하는 만큼 다른 공연과는 그 긴장감이 조금 남다릅니다. 공연을 앞두고 단촐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소품이래 봐야 서너 가지가 전부. 초립과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공작털. 그리고 줄타기에서 하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각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해진 모습이 한두에 쓴 물건 같진 않습니다. 제가 세고 각반을 맞춘 게 여러 벌 있어요. 근데 이제 원체 이게 내 발목에 착착 달라붙어서 세고는 잘 안 쓰게 돼요. 예. 사실 이것은 스승의 유품. 벌써 20년째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도 20년 넘었죠. 부채도요? 예. 이 부채는 직접 한지에 대나무살을 발라 만들었답니다. 이게 소품 하나하나가 다, 네, 저기 뭐야, 수도구가 다 분신이기 때문에. 그에겐 20년을 함께 다닌 부족 같은 거랄까요? 지난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기념 공연. 드디어 세계가 인정한 줄타기 공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연에 앞서 돌아가신 스승과 줄의 신의 무사 기원을 비는 줄고사가 행해집니다. 줄타기는 재담과 기예, 그리고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줄을 타는 줄광대와 만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릿광대.
여기에 삼현 육각의 음악이 만난 것이 바로 줄타기인 것입니다. 줄을 타기도 전부터 무대의 신명이 객석에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줄광대 동무대. 줄 위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무려 43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재주 부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줄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능청을 떨며 관객의 심장을 쥐락 펴락하는 것이 이 줄타기 노름의 재미입니다. 박수를 짧게 치신 분들은 한 달. 한 달!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1년. 1년! 한 달 1년 동안 운소 대통이요! 재담으로 관객의 흥을 유도하는 것도 줄광대의 몫입니다. 이번엔 고난이도의 양반다리 기술입니다. 외줄 하나가 순식간에 안방으로 변했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란다. 요 놈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러지. 뒤에 있는 건 눈도 코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 아니 그냥 가. 샤라. 앞에서 가면 그냥 따라가. 샤라. 그냥 따라가. 차차차차차. 그냥 따라가. 줄광대와 어린